그 다음에 한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정거장으로 슬슬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거장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그거 만들까? 블록 섹션 브레이크 만들까? 약간 쉬는 타임? 쉬는 타임 여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쉬는 타임 아, 만들자, 그러니까 굳은 고추랑 새우고추의 차이구나. 블록 브레이크. 43, 35, 35, 35, 28, 그 다음에 블록 브레이크. 다음에서 내려갑니다. 잠깐만, 여기 혹시 이거 있나? 없네. 롤코스터 3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롤코스터가 있는데, 롤코스터 기종인데, 익스텐드 롤코스터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모든 롤코스터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모든 롤코스터에 있는 트랙 다쓸수 있어요. 완전 사기야. 대각선인데도 막 대각선 트랙 다쓸수 있고, 그냥 개사기예요, 개사기. 그 롤코스터 2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터널이니까 또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서. 성능 중이야. 그 다음에, 잠깐만, 스틸 트위스터. 아, 여기 왼쪽으로 휘는 거라서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쪽으로 돌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위쪽으로 그럼 돌리고요. 그걸로 대각선 하트라인 지을 수 있어? 대각선 트위스트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대각선 발열룰 있어요. 짱이죠? 됩니다. 위쪽으로. 안될줄 알았지? 근데 돼. 위쪽으로 돌리고, 위쪽으로 작게. 이걸로. 헌가님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생방송으로 보니 더 재미있네요. 저 원래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거 봐, 재밌다고 하잖아. 니네 맨날 재미없다고 하는데 난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너네 맨날 내가 롤크 하면은 막 지루해서 막 아니 맨날 컨텐츠 자고 편집 그러는데, 위험만이에요. 저거 봐, 또 방송은 물음표 자주 자주 뜨잖아요. 리젠 펀드는 방송 없이 못 사는 몸이 되어버렸.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방송 안 한다고 해서 못 사는 몸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몰입이야, 과몰입. 이쪽 와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가 7.5m였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리프트를 하나 넣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정거장이 이쪽이잖아.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돌려야겠죠. 하고 여기는 터널 안 하고 싶은데 터널 할 수밖에 없겠네. 두칸 올려줍니다. 아니 재미는 있어. 근데 잠이 있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왜 잠드냐고요. 얼마나 제가 섭섭해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헌즈님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니 너무 재미있는데 업로드가 너무 뜸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저 업로드 요즘 완전 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밑으로 지나가고 싶은데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나가고 싶은데, 오, 지나갈 수 있네요. 역시. 헌가 방송 ASMR이나 그 으쿵이를 다음에 드립치는 거 부러울 사람들은 블러드 트레일을 이거를, 외쳐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대각선 나오고 싶은데 대각선 되려나? 대각선은 안 되네요. 대각선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지하로 내려봅시다. 지하로 내려가게 터널 만들어주고요. 정보 자신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가놈은 자기가 롤코타를 하다가 자버린 개가파라는 사건이 있었다. 그다음에 오 대각선으로 보내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올릴까? 그게 문제네. 이거를 엄청 인간 파워풀하게 쓰는 것 같아요. 단지 말이 빠를 뿐. 바렐롤 만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루프 만들고, 안 들어가네? 아,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물 빼면 돼요. 물 알았어, 빼줍니다. 언제 볼게. 미안해.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잠깐, 여기 물 올려도 되나, 여기? 여기 올려도 되네요? 올려도 되고, 여기는 올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런치드 리프트힐 헌즈님 오늘 해주고요. 저녁 컵라면 공고 도내합니다. 그러니 방송 자주 켜주세요. 그다음에 안 돼요. 그런 거 도내하지 마세요. 이쪽 가서요. 여기서 주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속도가 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런치드 리프트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커브를 6m,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m.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헌즈님 매번 3m,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3m. 방송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 이쪽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저 사랑하면 부담스러워서 방송 안킬 거예요. 이쪽 가서 이쪽으로 돌고요. 그다음에 큰거 돌고 대각선 헌즈 맞춰, 너무 대각선. 멋져. 잘생겼어. 대각선 맞추는 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부담스러워서 방송 안킬 거예요. 이쪽 가서 한번더간 다음에 이쪽 가서 부스터 57km. 그다음에 뱅킹 넣어주고요. 할렐루야. 이쪽으로 해서 대각선 그리고 한번더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대각선 그다음에 여기가 저기랑 맞춰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저기가 마이너스 3m죠. 마이너스 3m까지 올라가야 돼. 저기 겹치죠? 그러면 여기 하지 말고 저쪽 가서 마이너스 3m 좀더 가. 제발 저기 맞췄으면 좋겠다. 이거 약간 내가 대각선 잘못 맞춰가지고 약간 운빨로 해야 돼. 맞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헌즈님. 항상 아닌가? 생방송만 보다 오늘 녹화 방송 처음 보는데 생방송처럼 생생하네요. 소통하는 녹방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아, 안 맞아! 잠깐만. 안 맞으니까. 잠깐만요. 안 맞거든요, 이게. 이게 물도 투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헌즈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어. 못생겼어. 간 조사창이 아니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거 특정 높이 잘라보기 잘라봅니다. 이렇게 오 잘라봅니다. 너무 많이 잘랐네. 아, 어차피 물은 안 보이잖아. 똑같잖아. 의미가 없네요. 요거를 이걸로 하고 아 이거 또 저번처럼 대각선에 저주가 걸린 것 같은데 3m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나? 땅을 먼저 올리는 얘기라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한칸 옆인 것 같은데? 맞아. 예전엔 잘 몰랐는데 판후 보고 나니까 펀즈가 오징어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잘못된 걸까요? 판후 귀엽죠? 잠깐만요. 이게 위치가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3m면 이쪽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위치가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땅을 먼저 올리거나 내리래. 이거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돼. 다시 이게 3m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올리고 굉장히 고요하죠? 저기니까 내립니다. 아, 미안하구나. 정보, 펀즈는 칭찬하면 방송 안 킨다고 하고 비방하면 별말 없이 방송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 더 갈게요. 잠깐만 더 가서 이쪽 더 열리고 펀티 냄새 킁카킁카. 그 다음에 어처럼 가지마 뒤쪽 가서 오케이 이었거든요. 이제 여기 마지막에 올라가 여기 마지막 속도만 보고 그 다음 정리할게요. 열차가 아마 두 개가 아니고 왜 세 개냐? 아 왜 하나밖에 안 되냐? 잠깐만요. 블록 브레이크 있는데 이거 블록 브레이크 연속 순환 블록 섹션 모드. 근데 왜 열차 하나지? 왜 열차 하나야? 아니어졌나 혹시? 착신가? 뭐지? 잠깐만요. 한우 트윗 들어가 보니까 여러모로 홍문호더라. 허리 타임. 다 이어져 있는데? 이상하다. 잠깐 블록스. 아 맞아 블록스니 더 있어야 되지. 막 더 있어야 돼. 여기를 정거장 한 칸 뜯고 여기도 블록 섹션 있어야 돼요. 블록 섹션. 근데 마지막에 이거 급하게 딱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다 블록 섹션 만들어도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해볼게요. 그럼 아마 두 개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트위스터가 아니고 플로리스 트위스터 차량 바꿔줍니다. 테스트하고요. 입구랑 출구 만들어줘야겠죠?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가지네. 끝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건 뭐 내 알바 아니니까 상관없고. 아, 속도 봐볼게요. 속도 너무 빠른 거나 너무 느린 거 있으면 해줘야 되거든요. 체크. 일단 돌아가서 속도 체크해야 돼요. 속도 체크. 올라가서 카멜백 지나가고 부스터 속도 올리고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고 오일 클릭하라고요? 했어요. 그 다음에 레븐 턴 내려가서 대각선 카멜백. 그 다음에 헬릭스 코스 헬릭스 돌고 또 반대로 돌고 그 다음 밑엔 지하 코스 빠르게 왔다 갔다 여기 봐야 돼. 여기 오케이 속도 딱 좋아 오케이 딱 좋아. 속도 딱 좋고 여기서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지나가고 요거 출발하고 이제 저기 지나가면은 얘 출발하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어 속도 좋다. 여기만 체크하면 돼. 여기 올라올 때 2분의 1 여기 올라올 때 체크하면 되거든요. 조금 빠르다. 여기 부스터만 하나 뜯을게요. 끝에 부스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바꿀게요. 사진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탑승사진 섹션 그다음 테스트 한번 다시 돌리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굉장히 트위스트한 녹색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색깔은 일단 녹색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냥 단일 색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중간에 검은색을 포인트를 줬어요. 중간에 검은색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얘는 포인트는 없어. 얘도 보면은 여기는 중간에 갈색으로 포인트가 있어. 봤을 때 갈색이죠. 약간 여기는 무슨 느낌을 했냐면은 해적이 롤러코스터를 점령한 그런 컨셉이야. 해적 여기 해적선이 타고 와가지고 여기 해적 기지가 됐죠. 여기 이거는 이건 굉장히 꼬여있으니까 굉장히 꼬여있으니까 롤러코스터가 대자연의 느낌이 나네요. 롤러코스터로 합시다. 싫어요. 잠깐 어디 갔냐?
돌고 있죠. 속도 한번 체크할게요. 어차피 왔으니까. 지하 지나가는 중. 초록색 흰색 RTX 컬러링 하자. 이거 흥미도 높게 나올 거예요. 경련도도 꽤 높게 나올 거고 멀밀도도 조금 높게 나올 텐데 아마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한 88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887 이거 꾸미면 흥미도 9 될 걸요 아마. 극한은 힘들고요. 극한이 길게 넘지 않아서 안 되고. 이제 꾸밉시다. 돌. 오케이, 속도 괜찮아요. 동굴을 지나가는 것 같이 만들어 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글 컨셉? 정글 컨셉 그냥 나무만 박으면 정글인데 일단은 잠깐만요. 이런 거 돌 만들어서 건축해 줘야겠죠? 돌. 터널 같은 거 만드는 거 꾸민 거 되게 쉬워요. 그냥 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돌 여기다 폭포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 물 여기다 만들고 버렸네. 그러면은 폭포 못하는데.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폭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미니 폭포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니 폭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 올리고 물 두 칸 올리고 여기다가는 물 한 칸 올리고 한 칸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펀즈님 네네. 가운데의 화면 중심 잡고 빙빙 돌려주세요. 그거 예전에 엄청 많이 했어요. 이따가 또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거 물 색깔로 바꿔주고요. 실 색깔로 바꿔주기. 여기 하나 둘 그 다음 한 칸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한 칸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둘 요거 구글 또 구글 여기도 구글 착시가 생겼나 안 생겼나 체크해보고요. 착시가 생겼네. 여기가 아니네. 하나 둘 셋 그 착시 없는 것 같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수치가 아마 8.9네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한 8.6 나올 줄 알았는데 8.9거든요. 이거 지금 9는 무조건 넘고요. 9.5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경련도도 생각보다 높네요. 구글 색상 좀 진하게 안 되냐? 너무 인공적으로 거슬려. 저거 색깔이 좀 진하게 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말고 아 진하게 안 되네. 이거보다 진하게 하려면 색깔을 바꿔야 돼서 안 돼요. 너무 소비주네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인공적인 파란색이죠? 나 이 색 괜찮아, 이 색 괜찮아. 나 이거 할 거야. 도트 감성을 느끼십시오. 도트 감성. 돌리고요.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하면은 색깔을 요 중간색 있거든요. 이걸로 칠해서 이렇게 도트 감성. 그 다음에 여기도 돌 꺼주고 돌리고 이렇게. 어! 마운틴 툴 체크 풀고요. 큰일 뻔했다. 여기까지. 마운틴 툴 저거 잘 써야 돼요. 블로그 잘못 체크해놓고 쓰면 큰일 납니다. 헌지야 군대 가기 전이라서 너무 우울한데 방송 자주 해줘. 그 다음에 방송 자주 하고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거 울코타 오늘 저녁에 래피드 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도 해야겠죠. 이걸로 해서 여기는 검은색 저거 체크 안 할게요. 그래서 이쪽도. 나도 다음 주 화요일에 군대 가는데 예비군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 쪼개주고 여기는 내릴게요.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물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흥미도로 돌 올릴 수 있어요. 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녹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녹이는 거예요. 나도 예비군도 얼마나 힘든데 올라가서 야 나도 올라가서. 예비군 가야 되는데 방송 자주 해줘. 이쪽도 방송 좀 자주 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자주 하는 건 너무 욕심 아니야 솔직히.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리고 또 내리고 펀드놈님 펀드놈님 죄송하지만 중간 소리 좀 질러주시면 안 될까요? 잠자는 배수들 깨게 싫어요. 이쪽으로 자라고 해. 난 이제 깨우는 거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내 방송 틀고 자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이쪽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 올려주고 예비군이 아니라 작게잖아. 동사무소 가서 6시간 동안 앉아있다 오는 걸 무슨 예비군이라고 해? 그 예비군이잖아. 어쨌든 예비군 훈련입니다. 이쪽 와서 그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동남바퀴 돈단박이야. 이쪽으로 내리고 여기는 올리고 동남바퀴 돌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쪽팔림돼요 그게. 이쪽으로 그 예비군은 차라리 부대 안에서만 있지 그거 예비군복 입고 동남아바퀴 도는 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도 다음부턴 조심해줘 펀제야 욕할 뻔했잖아 시기발.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방금.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쪽도 개구리의 쪽팔림 이쪽도 이쪽도 그래 나 최후방이라서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올드한 군번은 아닌데 내가 완전 초최후방이었어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래가지고 신형 군복을 엄청 늦게 받았어요. 참고로 밤에 하는 거 개꿀임. 선선하고 하지만 끝나고 집에 올 때 지읒 같은. 맞아요. 나 밤에 해요. 적도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뭐? 저 팔려? 저 팔려? 판 칼 쓰고 가면 안 쪽팔릴 거야. 이쪽도 이렇게 올리고요. 이쪽도 조만간 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근데 안 알려줄 거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안 알려줄 거야. 동네 한 바퀴 돌아주시면 안 돼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내리고요. 그거 제 버킷리스트, 인생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쪽도 이렇게 올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석화 아니에요. 참고로 이런 거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보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수치가 아마 9 찍었을 거야 벌써. 한번 볼까요? 아니야 8.96이네 암튼 여기도 이제 보도 같은 거 깔아주고 입구 추구 잠깐 입구랑 추구 이거 또 생각 안 하고 지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입구랑 추구 뺄 수가 없거든요. 보면 왜 추구 입구에다 옮기면은 여기 밑에 대기줄 못 만들 수도 있어. 한번 볼게요. 난 최전방인 강원도에서 운전병 하는데 부럽다 펀지놈. 저도 여기 못 빼죠? 그럼 추구를 여기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다 입구를 혹시 이 사이에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우와 8개월. 우와 8개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또 아 입구 여기다 만들어야 되네. 그럼 여기 정신없는데 이거 코코스쿨 강조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하면 뺄 수 있거든요. 이쪽 하면 뺄 수 있고 이쪽 가도 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월요일 날 한방 끝나면 6년차 끝이다 슉슉슉. 와 6년차래요 이거를. 이거를 일단 여기도 마무리 해주고요. 동물탈 정보 가면 얘기는 무슨 언어로 하냐? 얘기요?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도 올리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글로벌하게 놀 수 있어. 말 안 하니까 온몸 손짓으로 대하니까 몸짓 손짓으로 대하니까 뭐 좀 안 읽어주냐? 펀즈가 54, 74 척추 안 서도 판호는 언제나 쌩쌩한 20대겠지? 너무 아 너무 빨라서 못 읽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왜 X같은 놀이공원 있냐고요? 태풍 쏠리기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면서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왜 X같은 놀이공원이냐면은 X같은 놀이공원이요. 말 그대로 X같은 놀이공원입니다. X. 아까 누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돌려줄게요. 돌아가는 X. 돌아가는 X.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 이쪽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물로 이렇게 넣자. 아 물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가네. 나도 예비군 할 때 동네 도는데 초딩들이 킥킥대면서 자기는 군대 안 갈 것 같이 말하더라 병신들. 이쪽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 만들어줍니다. 돌 이렇게 해서 아 마운틴 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렇게 한땀한땀 열심히 만드는 게 순식간에 뭉개질 뻔했어. 돌려주고 이렇게 여기도 이거 폭포 막 군데군데 만들면 되게 멋있고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X 같은 놀이 이거 맵 재밌다 생각보다. 사실 이거 맵 질질 좀 끌고 있는 조금 질질 끌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냐 맵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민방위 아재는 예비군 가고 싶다. 그다음에 좀 내리고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걸로 해서 한 칸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도 입대하기 전까지 통일돼서 군대 안 갈 줄 알았어. 정신 차려 보니까 예비군 5년 차더라. 통일은 될까? 이쪽도 이렇게. 돌, 돌 해주고 여기도 폭포. 폭포를 군데군데 만든다는 표현 지양해 주세요. 왜요? 왜요? 왜 지양해야 돼요? 왜? 저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모자이크 도트 감성, 감성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솔직히 예비군 가면 그쳤어. 직장 하루 쉬어서 개꿀이지 않냐? 근데 저쪽. 다음 날 일이 두 배가 된. 그다음에 그쵸. 그리고 직장보다 난 힘든 거 같아. 잠깐만 이거 공중 떠 있나? 직장보다 난 피곤한데 더. 통일되면 전방이 대마보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위쪽에 물 넘치는 것 같은 거 이상하니까 이렇게 올려주. 아 도구들이네. 그러면 이거를 가자. 이렇게 잔디 같은 걸 바꿔주고요. 돌려주고. 어릴 때 만든 오케이. 통장에 보니까 장래희망 군인이라고 써져 있더라. 저절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고요. 열고 내리고. 잠깐만 여기 음악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음악 좀 틀어놓을까? 불금지 생각 있어야 될 것 같아. 헌가놈 학생 예비군 때 모르는 아저씨들하고 그를... 같이 훈련 받았을 것 같은 학과에서 버림받는 예비군. 저도?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 학과에 여자가 22명이었거든요. 남자 2명이고 음악 스타일 음악은 문 열고
뭐가 와요? 그 모르는 사람이나 와 이러죠. 뭐 틀지? 도시 스타일 틀어야지. 도시 스타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길 만들어서 이쪽에도 좀 빼면 좋겠다. 여기도 그 길구는 좀 있어야 돼. 여기 그거 하나 만듭시다. 뾰족뾰족한 거. 이게 자리도 지었고 이것도 지었죠. 똑같은 거 솔직히 좋은데 뾰족뾰족한 거 더 개발 안 되나? 안 되겠지? 8년 지났으니까 끝났겠지? 끝났네. 뾰족뾰족한 것도 없나? 아 전망대 있다. 전망대를 여기다가 여기 들어간다. 어시스트 X 드디어 적용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응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 응원 안 했는데. 입구 출구. 어 지울 수가 없다. 입구랑 출구 지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내리고 여기를 땅을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엄청 지루한 팀이야. 케이토 발사. 잠깐만. 이랬지. 입구랑 출구 지어야 되는데 지울 수가 없네. 잠깐만. 나서 입구의 출구랑 가니까 상관없어. 저거 붕지생기예요. 잠깐만요. 밥은 정수기 몰래 갈아주면서 슬쩍 드러난 발근육을 과시하는 헌가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보였다. 입구랑 출구 지을 공간이 입구 여기 저기야. 이거 안 된다. 여기 안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받았습니다. 여기 된다. 인정해 뒤졌을 때 생각난다. 2차 전기 전날에 보글이 죽어서 그날 휴가 계획서 휴지 조각됐잖아. 그때 상병 6호봉이었는데 여기는 너무 먼데. 아 여기 짓까 그냥? 여기다 짓자. 이거 딱 내리고요. 오늘 아시안게임 축구는 한국이 2-0으로 군대빵에서 승리하였다. 전망탑. 이란 대표팀은 오열하지 말고 오하열을 맞추러. 전망탑? 오케이 여기다가 지을게요. 전망탑. 전망탑 이거 은근히 수치 의외로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높이 제한이 은근히 엄청 해자거든요. 이거 최대로 높이면 흥미도 엄청 높게 나오는 거 알아요? 내가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렇게 높게 한 다음에 이거 입구랑 출구 대충 짓고요. 지금 꾸미는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꾸미는 거 하나도 안 했잖아. 이거 수치 얼마 나오는지 나한테 보여줄게요. 매우 빠른 속도. 엄청 빠른 속도. 맞다. 봐봐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보통 속도. 이거 수치 4.5 나와요. 되게 해자예요. 근데 회전율 구려요. 2분 17초나 타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지어요. 그리고 이상해. 이거 뾰족뾰족 튀어나와가지고. 밑으로 오케이. 이 정도만. 너무 뾰족 튀어나오면 이상해. 이거를 출구 이쪽에다 빼고 입구 이쪽에다 하고 싶은데 오케이 충분하네요. 저거 타다가 오줌마려 오면 오케이에요. 몰라요. 내 알바 아니에요. 그거는 이쪽으로 하세요. 화장실 안 갔다 온 사람이 잘못이죠. 그거는 이리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고. 정보 길목을 근 것에 집착을 하면 자신의 신체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한 집착이다. 뭐라는 거야? 이쪽으로 데리고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은 이것도 녹색 하면은 이상한. 저게 아까 무슨 색이었죠? 20달러 없는 사람들이 머리털로. 아 갈색으로 했구나. 여기는 흰색으로 해서 흰색이랑 녹색 이렇게 포인트 주죠? 이상하다. 잠깐만 진한 녹색 할까? 짙은 녹색. 이것도 이상하네. 짙은 녹색 말고 어두운 녹색. 바랜 거 같은데? 쿠마모토 그린랜드에 있을 것 같은 색이야. 모스 그린. 이상하네. 밝은 녹색. 이상한데? 빨간색 해볼까? 시큼한 색? 오 너무 시큼해. 처음에 지었을 때 무슨 색이었죠? 잠깐만. 아 처음에 빨간색이었구나. 퇴근하고 보니 베란다 샤시가 뜯어져서 덜렁거리고 있어. 검은색으로 이거 흰색으로 할까? 오늘 밤에 와장창 하지 않겠죠 설마. 네 이거 흰색하고 흰색 검색하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생긴 게 꼭 대자연을 생각나게 하네요. 노루 전망탑으로 합시다. 자 이거가 지금 왜 테스트가 멈춰 있냐면 입구 축을 옮겼기 때문이지. 이거 테스트 다 돌려놓고. 다음에 오랜만에 녹발 조합하자. 참피색인데 수홍 우지차 고마워. 싫어. 아닌데 근데 색깔 좀 조합하고 싶은데. 청록색 조합해볼까? 근데 배경이 바다가 청록색이라 가지고 약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칠색 이거네. 칠색 밖에다 뿌려도 밑에 사람 아무도 모르지 근데. 않을까? 자 봐봐요. 어디를 할 거냐면은 여기를 아침도 안 보이게 하고. 아 근데 이게 색깔을 보니 나노로가 떠오르네요. 이름은 마관광 살포스터로 합시다. 아 근데 파란색 하면은 여기가 파란색 컨셉인데 겹치잖아요. 파란색 하면 안 돼. 녹색인데 좀 어울릴만한 주황색? 주황색 할까? 주황색? 아 네 포인트를 조금만 줄까?
아이시 블루, 아이시 블루 잠깐만요. 아이시 블루, 아이시 블루가 아니잖아. 아이시 블루, 아이시 블루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부분 염색이요, 부분 염색. 부분 염색 이거 2000년대 인싸들이나 하는 인싸 초딩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뭐더라 이거? 브릿지인가? 브릿지라고 하는 거 맞나? 전반적으로 새피아비 윈도우 로고가 네? 떠오르네요. 윈도우 공원으로 합시다. 싫어요. 아 이상한데 이거? 아니면 이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어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뱀 같다 방금. 이건 어때요? 로고하고 이거를 어두운 녹색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하는 거야.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와 그리츠 와 매직 키드 마술이. 더 진한 녹색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색이 없어서 엔비디아인데 이거 완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를 터널로 만듭시다. 이거를 검은색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터널로 만들어줄게. 터널 그라데이션이 안 되니까 터널로 만드는 거야. 와 브릿지 충북형 저거 초딩 때 앞머리 꼬랑지나 미고 그쪽만 골든색으로 염색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여기도 터널하고 싶은데 터널이 공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 부스터 107kg였거든요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스 님이 아니고 스죠. 그 다음에 부색상 가서 이거 다 칠합시다. 여기 다 여기까지. 펀지야 안녕 나는 펌이라고 해. 이쪽으로. 아 저 하지 마요. 그거 하면은 또 막 온갖 틀딱들 다 튀어나가지고 지금 막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솔직히 싫어. 막 나 사람들이 무슨 늙은 방송인 줄 알잖아. 막 틀딱 방송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리고요. 탁발공원이래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리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맞아요. 이렇게.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놀이공원 다녀왔는데 그리고? 전망대 아래에서 금발과 갈색으로 머리색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냄새는 뭐죠? 와 완전 멋있네요. 아니 틀딱들을 극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단 이거 분홍색이 끄고요. 가분산데? 그 다음에 문 테스트하고 문 열고 이거 도시 스타일 안 어울렸으니까 도시 스타일 말고 해적 스타일. 해적 스타일 저기 안 틀어져 있어. 서브 스타일이죠. 해적 스타일 틀게요. 우리는 그래픽 카드 시장 현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여기를 녹색으로 해서 아 누구나 대기줄 롤코 하는 거부터 틀딱이야 동신아. 그다음에 아니에요. 왜요? 롤코가 왜 틀딱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롤코 하는 게 왜 틀딱입니까? 이쪽 올리고 얼마나 갓겜인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쪽도 녹색 보드로 이쪽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 테스트 안 돌리고 있어. 테스트 계속 돌려놓읍시다. 와 레카 레카 짱 짱 우가차차 우가차 우가차차 우가차차 근데... 곤지 곤지 잼잼 도리 도리 곤지 잼 도리 허 레카 근데 그거 거의 최초의 그거 아니에요? 3D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그니까 장편 애니 말고? 약간 그런 걸로? 그런 거 그래가지고 레카 되게 잘 팔렸다고 들었는데 수출해가지고 그니까 그 뽀로로의 할아버지잖아요. 그게 거의 국내 최초의 그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3D 애니로 되게 잘 나가잖아요 수출해가지고 그거 최초가 레카인 거 아니야? 2002년 10월 15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로코스터 타이쿤 1의 발매일은 1999년입니다. 이게 이쪽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요거를. 이미 아재개그에 푸푸벅하는 너이면서 틀딱인 게 부끄럽냐. 부색상! 1번. 이걸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포인트.